예, 오마이뉴스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예, 일제 식민 통치 옹호하는 사람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이라니 라는 기사인데요. 광복 회원들 김낙연 원장 취임식 행사 진입 시도 반민족적 인사 사퇴하라. 보니까는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거 기사를 한번 먼저 읽어봤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일 열린 신임원장 취임식에서 광복회가 김낙연 신임원장의 반민족적 성향을 이유로 취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이사장을 맡아온 김낙연 신임원장은 일제가 식량을 강제로 가져간 것을 수출로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 한국 이렇게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뺏겼잖아요. 뭐가 수출입니까? 참. 그는 일제 강점기의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언급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러한 친일적이고 반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가 민족 정신의 근간을 다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광복회의의 입장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김낙연 신임원장 취임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 정문에 경비원 3명과 연구원을 배치하고 사전에 성남 분당경찰서에 반대 집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상태였다. 이는 김낙연 원장이 논란 소지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방증한 대목이다. 광복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운영 방침과 원장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구원 정문 앞에서 김낙연 박사의 취임은 부적절하다라는 항의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참, 생존자가 살아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네요. 아, 기가 막히네요. 김낙연 신임원장은 낙선대 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낙선대 경제연구소는 일본 우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지 않았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성노예가 아니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없다. 일본 강점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라는 주장을 하며 8.15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쳤습니다. 일본한테서 돈을 받았네요.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미션인 한국학 기능 및 민족문화 창달을 물론이고 우리의 어제이자 오늘이며 미래 자산인 한국학 연구에 앞장서온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을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학 그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라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홍보책자 첫 페이지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반민족적 친일 활동이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학문적 성향은 개인의 자유다. 다만 그 성향이 봉직해야 할 기관의 운영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족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임명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위법이다. 김낙연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의 임명이 철회되어야 하는 당위성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은 독립운동이 추구하고 만들어낸 것이며,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다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오늘 이렇게 우리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뜻을 이어가는 역사적 상징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명과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김낙연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김낙연 원장 역시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억과 존경을 상실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맞다고 봐요. 아, 기가 막힌 인간이네요. 이런 사람 어떻게 교육부에서 이런 사람을 발탁했다는 게나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부 장관이 문제가 있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광복 회원들이 김낙연 원장 취임식 행사 진입 시도 반민족적 인사 사퇴하라는 건 당연한 처사입니다. 당연해요.
이런 인사가 우리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고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과 강제위안부 문제,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 부족이라는 언급은 일본한테서부터 돈을 받아먹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낙년의 조상이 일본인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지원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일제 36년 침략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한국학 학술 연구 회장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면 지금 생존에 있는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한국 강부나 강제 위안부를 시킨 생존자가 지금 살아있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만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사람은 당장 사퇴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 지금 생존자가 강제징용 생존자가 살아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사방 다른 나라의 문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뭔 근거가 없으니까 이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닌 일제 옹호자들한테 뭐 일본이 36년간 우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애국자들 다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이래서 죽었는데 뭐 일본 사람이 통치하는 무리에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고요? 쌀을 가지고 다 농사지은 농부들한테다 쌀을 다 강제로 뺏어가고 한국 사람들은 초급 목표로 그 살고 그 앞뺏기지 않게 해서 마당에다가 땅을 파서 갖다 숨기고 이런 짓을 아니 6.15 된 밥그릇 숟가락까지 뺏겼는데 뭐가 강제가 아닙니까? 참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한국 강부나 강제위안부 사건을 사건의 생존자가 살아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친정 아버지가 105살 1920년대 생이시니까 다 그때 당시에 생존해 하셨던 분들인데 그 일제 시대 때 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건을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교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임명한 교육부 장관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오마이뉴스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 옹호하는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라니 예, 다른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